우리나라의 살림을 나타내는 지표인 관리 재정 수지 누적 적자 규모가 지난 7월 들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지난 상반기까지 나라 살림이 100조 원 넘는 적자를 기록하자 정부는 강력한 재정 준칙을 세운 바 있는데요. 관련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이번에 발표된 재정 동향에서 나온 자료죠. 여기서는 나라 살림 적자가 어느 정도 규모로 집계됐습니까? 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 살림을 나타내는 관리 재정 수지는 86조 8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까지 집계된 상반기 누적 적자 101조 9천억 원보다 15조 1천억 원 줄어든 셈인데요. 정부는 한 달 전보다 7월 수입이 증가하고 지출이 감소하면서 적자 폭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7월까지의 총 수입은 394조 원으로 1년 전보다 37조 1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수입이 늘어난 이유에서입니다. 같은 기간 총 지출은 450조 4000억 원을 기록해 1년 전보다 72조 8000억 원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 달 전보다 누적 적자가 줄어드는 등 이번 정부 들어서 재정관리를 강화하는 모양새죠. 네, 윤석열 정부는 강한 재정 준칙을 도입해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우리나라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준칙 기준을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수치인 통합 재정 수지에서 추가로 사회보장성 기금까지 제외한 관리 재정 수지를 도입한 것 또한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계획한 범위 내에서 나라 살림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올해 연말 관리 재정 수지 적자는 110조 8천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